관장님 먼저 환영사 축사 해주시고 또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이구실과 이민석 교수님하고 이렇게 기술 이전 협약을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기술 이전 실적이 국내에서는 아주 상위 클래스에 들어서 작년에 30억을 넘었는데 올해는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정도의 기술 이전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이 실제로 이제 기업화해서 상용화되고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업화되는 과정에 저희 산단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 발전시키셔가지고 더 큰 기술 이전 이루시기 바랍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시장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만족한 의미가 아닌가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합의하도록 기회드렸습니다.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분명히 수익을 지급합시다.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주셔야 해서 제 회의 뭐 다른 방법 지급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. 결국은 연구실과 기업과 산단에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특별한 게 일회용 품에 대해서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발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임석 교수님의 기술력으로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 뽀등만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를 가진 데 저희는 세자라고 봅니다. 더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겠다. 환장에서의 필요 식품업계에 들어있는 자체들도 여기 영세업자들이 만나서 이제 파이빌 입주했을 때 제가 개인 사업자로 첫 번째 매출은 이건 정말 고대 내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야 되고 자 하나 둘 셋